대한민국의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펩 프로젝트의 반려견 관절 영양제입니다. 자, 제 옆에는 펩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담당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펩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는 회사일까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회사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펩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반려견들이랑 반려묘랑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네.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좀 약간 생명 연장의 프로젝트 네. 이제 동물에게 한번 사람도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네.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반려견이나 반려묘들도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끔 저희 회사가 좀 도와주는데 일조를 네. 해보자 생각해서 이제 펫 라이프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줄여서 펫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네.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군요. 네, 건강한 시간을 네. 오랫동안 늘려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관련 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얼만큼 정말 잘 키우고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또 생명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빨리 또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동물도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사는 그런 그렇죠, 동물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관절 영양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제품이 관절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사람 영양제하고 겉으로 패키지를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우선 굉장히 키포인트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수의사가 개발한 제품이어서 특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 회사는 수의사분이 직접 현직 수의사분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휴지기, 즉 휴식기 없이 네. 영양제를 오래 급여할 수 있고 조금 더 아무래도 동물들이다 보니까 간편하게 그 보호자가 급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이 지금 이 비비드 조인트 케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또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패키지를 보시면은 요 안에 지금 60알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반려견의 또 반려묘의 체중에 따라서 뭐 한 달 또 혹은 두 달 이상 예, 먹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네, 향을 제가 좀 맡아볼게요. 향은 굉장히 어린이 영양제 같은 네, 그런 향이 나는데 타블릿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이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힘을 주면 가루 형태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금 알약을 섭취를 못하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줘서 사료에 같이 급여를 하면 되겠는데 자 그동안 이런 관절 영양제를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된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해외 직구를 해야 되고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돼서 꾸준하게 먹이지를 못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예, 국내산 제품이죠. 네. 네. 하지만 국내산 제품이지만 네. 해외 직구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네. 너무 그 금액이 네.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그 견주분들을 위해서는 네. 이제 저희가 성분을 미국 FDA 승인받은 성분을 네. 직접 이제 그 여기 넣었기 때문에 네. 네 넣었기 때문에 직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국내에서도 이 미국산 성분을 직접 이렇게 네. 급여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성분을 가지고 와서 FDA 승인받은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프레쉬한 그런 관절 영양제를 줄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거 한번 잠깐 맛을 볼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맛을 보고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약간 초유 있죠? 초유. 지금 말씀 네. 말씀드리려고 딱 우리 초유 그 사탕도 있고 맞아요. 그 영양제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약간 부드러우면서 네, 고인들은 이제 분유나 약간 치즈의 분유 느낌이다라고 많이 제 느낌상으로는 반려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데 제가 먹어도 약간의 쌉쌀한 맛이 있지만 주 그
향미는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치즈 느낌, 맞아요. 초유 네. 느낌이 나는데, 자, 이 안에 핵심 성분이 바로 OptiMSM이라는 성분인데, 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OptiMSM 어떤 성분인지. 네. 네네. 이제 특히 40대에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아마 거의 다 들어봤다고 해도 무방한 성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MSM은 많이들 네. 아시는 식이요황이라는 성분인데, ね MSM은 정말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만큼 구하기도 쉬운 성분이고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요 파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요 옵티 MSM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네. 미국 FDA 아까 말씀해주신 승인받은 원료로서 네. 일반 식이요황을 중류정제법을 이용해서 네. 일반 MSM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그 중금속이나 불순물 등이 다 걸러져서 완전 순도 99.8% 효과를 내는 네. 네, 요 성분이 옵티 MSM이기 때문에 요 옵티 네. MSM을 넣은 제품만이 요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 파란색 인증이 OptiMSM이라고 네, 딱 써 있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반려견들 알러지 때문에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하냐면 간식 먹이셨네요. 강아지 간식 맞아요. 있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약간 화학 첨가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쁜 것들을 쏙쏙 빼서 만든 관절 영양제 주성분이 바로 OptiMSM이고 플러스 글루코사민도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글루코사민도 네. 일반 글루코사민이 있고 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있는데 네. 훨씬 더 순도가 높은 N-아세틸 네. 글루코사민이 들어감으로써 네. 정말 이 들어가 있는 뮤코 다당 단백이나 네. 엔아세틸 글루코사민 등은 너무 천연재료이기 때문에 네. 일반 관절 영양제는 휴식기를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 간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신장 쪽이나 간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져야 하지만 요 네. 비비드 조인트는 휴식기가 따로 오. 없어서 네 계속 꾸준히 급여하셔도 무방한 네. 제품이세요. 네. 자, 섭취 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지금 한 3kg 미만인데요. 저희 집 반려견은 지금 거의 한 10kg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급여해야 되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양으로? 네네. 일단 저희가 권장드리는 양은 네. 2.5kg 기준 한 알이 가장 적정하다고 2.5kg 네, 한 알. 드릴 수 있고요. 2.5kg면은 굉장히 소형견이죠. 그렇죠? 굉장히 소형견이죠. 네, 소형견이. 소형견이 이제 두 알씩 먹게 되면 혹시나 네.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급여를 할 거다라고 예정하시는 분들은 2.5kg 때부터 한 알씩 천천히 부셔가지고 네. 조금씩 늘리고 아기 몸무게에 맞게 점점 늘리셔서 네. 이제 5kg가 되면 두 알 정도 네, 그다음에 7.5kg 기준은 세 알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완전히 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2.5kg에 다 맞춰서 급여를 하면 또 약간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영양제기 때문에 무리가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10kg 이상의 동물들에게는 보통 4알 정도로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총 60알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면 아 내가 한 통 사면은 우리 반려견은 요 정도 먹이겠구나 계산이 될 겁니다. 2.5kg당 한 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 반려견이 벌써 슬개골이 안 좋아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우리 집 반려견이 벌써 병원에서 관절 관련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주로 어떤 반려견 반려묘들한테 이거를 주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 우리 집은 아직 뭐 우리 집 반려견은 뭐 너무 잘 점프도 잘하니까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네네. 예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저는 키운 지 얼마 안 됐고 네. 아이는 아니면은 조금 됐지만 너무 건강해서 뒷다리가 너무 튼튼해서 따로 먹을 필요 없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제 반려견 중에서 거의 80% 이상 네. 결국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네. 하셔도 사람도 미리 예방을 해야지 나중에 큰일을 막을 수 있듯이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먹이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네. 혹시나 예방하지 못해서 진전이 되어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수술을 한 슬개골 탈구도 1기, 2기, 3기 계속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1기 이후로 또 먹이시면은 2기를 막는 예방 차원, 더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네. 관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 견주분들이라면 네. 모두 다 급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들은요,
점프를 많이 해요. 소파 위에도 올라가야 되겠고, 우리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 침대 위에도 올라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절로 슬개골 부분이 안 좋아지니까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의사가, 수의사가 개발한 제품, 자, 국내산 제품, 그리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그 옵티 MSM, 네, 좋은 제품들을 원재료로 쓴, 자, 오늘 펫 프로젝트의 비비조이드 케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반려묘, 반려 견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뭐 앞으로 포부 비전 있으시면 한마디, 네,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네, 저희 펫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건강, 반려견과 반려동물들의 이제 건강한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늘려주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절을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신장,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은 이제 장 관련, 유산균, 그다음에 눈 건강, 피부, 네, 건강, 헤어 건강, 까지 라인을 계속 늘려가지고, 네, 네, 더 특허도 또 더 받고 좋은 제품으로 또 만나서 많은 반려 동물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건강한 시간을 좀 오래오래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